대한물자가수의 7월 정기 대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태풍 비바람이 많이 쳐서 남부지방에는 지금 피해가 극심하게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울 쪽으로 중부 쪽으로 아직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남부지방에 피해 입으신 분들의 안전과 많은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한물자가수 7월 정기 모임 대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셔서 부처님께 기여하는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보시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또 차기 회장님 올려서 다음 달에 일단 저희들이 인명 드리고 12월 달에 점심을 챙기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 못 나오신 관계로 우리 명예 홍보대사 그 김경희 홍보대사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꽉 차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이 2시간이요. 저 병원 골짜기에서 암사도 골짜기에서 너무너무 좀 막혀가지고 혼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른 진리로 오는 거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뭔가를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되어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처가 이럴 때도 늘 얘기하지만 전국에 사찰이 얼마나 많고 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부자 가수회가 있다는 자체를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를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띄워라. 왜? 지금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눈으로 보여줘야 돼. 시청각으로. 그리고 김국환 씨가 여기 회장까지 해놓고 연화단인가 연예단인가 뭐 저 화곡도 저기 이제 화계사 화계사를 등에 업고 발족을 했어요. 정식으로 우리가 33년 된 부자 가수인데 대한 부자 가수가 정석인데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현역이야 김국환 씨는. 그리고 거기 무슨 진미령인가 뭐 몇 명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막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선종장님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우리 정석은 가만히 있는데 가짜들이 판을 치면 되겠습니까? 가짜는 안 돼.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부자들이 잘 돼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또 정치로 구면도 하고 그래서 발전성이 있어야 이렇게 사람이 아는 것도 제가 다녔던 몇십 년이지만 사람이 공인이라면 다 쫓아와 말 안 해도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바쁘다면 다 쫓아오는데 가보면 뭐 하냐면 노래를 부르다가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 바쁘면 안 와. 바쁘면 오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만들고 불사 가수회가 활성화가 되면 나라에 또 사람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고 열심히 하고 회장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또 어디 가시니까 빨리 하고 보내는 게 또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법회를 하고 오늘도 가서도 좋은 법회 많이 하시고 우리 모두 만났으니까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제가 막 머리가 아프고 나이가 났으니까 이것도 공연하는 이유, 촬영하는 이유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을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천안, 오성, 인천, 호가슴을 떠난 맨날 울었을 뉴스고 그렇게 착한 기사님이 다섯 명을 구하고 또 들어가서 우리를 다 깨고 구했는데 그 주태 아들이 장가하는 게 며칠 안 남아서 가족이 다 모여서 마누라가 옷 사놨는데 그 차가 가면 12시에 다 떠나기로 한 시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울었고 또 그 해병대 21살 살인도 무수제야. 그 조끼를 다 안 입었대. 조끼만 입었어도 살았는데 두 사람은 살아나오고 한 사람만 죽었다는 게 또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가 가슴 아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극락 완생을 우리가 기원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하고 우리 7월 5일 잘했으니까 다음 5일 되면 이제 야외에 가는데 나오나 회장님이 이제 정식으로도 회장님 됩니다. 추대를 해서 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에 피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존재를 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있다는 걸 과시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면 안 돼요. 있는지 많은지 갈까 말까 가서 노래는 보다 없고 이거 안 돼요. 오면 노래도 부르고 오면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또 참가하는 데기가 있다고 저도 오늘 대전에 중요한 약속 우리 뮤지컬 한 것도 안 가고 아들만 보내고 온 이유 처음에 못 간다고 했는데 아유 한 사람이라도 가서 보태야지 이러고 제가 왔다 생생낸 건 아니고 그런 마음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이 무도의 저 조용히 이겨내시고 멋진 내일을 설계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홍보대사님 오늘 진짜 홍보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저희들 대한불자가수회가 32년이잖아요. 그 안에는 평화롭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는 정말 불자는 암투도 있었고
달력도 있었고 심지어는 또 중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종단에서 전법단 연예인 전법단 만든 것도 지금 잠깐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종단에 저 총원장이 뵈러 갈 겁니다. 가서 제가요, 저는 불자 가수가 제가 욕먹고 혼나더라도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전법단을 아시냐 안 아시냐, 이건 이게 전법단이 지금 한 번이냐 두 번째냐 몇 번째인지를 아십니까? 해봤자 안 되는 걸 왜 그걸 하십니까? 불자 가수라도 하나 잘 키워주는데 우리 서류 넣은지가 8년이 됐는데 왜 종단에 우리를 가입을 안 시켜줍니까? 정식으로 또 이번에 근데 총무 원장님 사실 모르세요. 밑에 사람들 자기들이 자기 난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해봤자 1년이면 다 또 없어졌잖아요. 그 숙통이 지금 30년 동안 저희들이 겪어봤지만 만들면 또 없어지고 만들면 또 없어지고 왜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번에도 지금 한은 스님이 그걸 좀 문화부장도 지금 갖고 계시더라고. 이번에 문화부장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누구십니까? 탄원 스님이라는 거예요. 탄원 스님 사찰에다가 지금 전법단 목표도 걸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문화부장 스님이 우리 지금 저희들은 종단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총무원은 포교원에 가입된 게 아니고 종단으로 가입됐습니다. 그냥 불자 가수가 신흥단체가 종단으로 가입됐어요. 그럼 불자 가수를 협조될 수 있는데 그거 만들었다고 현관식을 거기서 사찰에서 걸는 것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압니다. 총무원장님 모르시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지나면 또 그 옛날에 코끼리가 코끼리 전법단 뭐 만들어봤자 인기 가수들이 그때도 보면 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잖아요. 귀도 있고 최고의 가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귀인들 오라고 해서 오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다. 막. 한번 얼굴이나 인사나 드는 모르지만 가서 기획사 그 사람들이 가서 검찰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차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종단에서 몇 번 겪어봤으면서 총무원장을 바꿀 때마다 그걸 만든다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있는 이번에 또 만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동으로 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붙잡아서 33년의 전통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미국 나가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꾸준하게 해나가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마시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 회장님 새로 시키시면 그 홍보 자료를 꼭 만들겠습니다. 가서 만들어서 사찰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다 홍보해서 좀 회장님이 취임이 안 돼서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 이번에 다 취임 되시는 대로 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했던 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봉사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화합 단합으로 우리 불자 가서 쭉 이끌어 가시면 또 언젠가 저희들이 또 다시 또 앞장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오늘은 스님 지금 세 분 오시고 됐는데 지금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문 스님도 오시고 됐고 박현 스님도 오시고 됐고 스님 몇 분 오시고 아직도 도착 안 오셨는데 우리 오늘 또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은곡 스님이 오셨어요. 뉴스는 법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오셨는데 정말 제가 유튜브로 와서나 항상 보면서 우리 스님의 그 자비로우심도 제가 좀 봤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스님 한 번도 언제 또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원들이요. 그래서 한번 뵈러 와서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님께 정말 좋은 말씀과 제가 말씀 갑자기 부탁드려서 법문은 준비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듣는 순서가 또 우리 은근 스님 모셔서 법문을 듣는 순서가 또 천법과 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갑자기 모셔서 죄송하고 스님에 오셔서 좋은 말씀 듣는 순서가 또 하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스님께 모시더라고요. 스님. 앉은 차례 스님께 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연애 둘째인걸 그때 모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관심만 가져줬지 함께 됐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발전됐기 제 생각을 가지고 처음 보고 자기 얘기를 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상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쳤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도 나오셨다니까 지금 뭐 10여 번 오신 거 보면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바닥을 치기까지 고생을 많으셨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불보살이 있는 것 같은 신분들이에요. 영영 보리시면 뭐 처처할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부처님이 형상이나 또 평화조차 모셔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부처님이 임하시려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반드시 부처님이 저희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보사님 같으신 분들이 아까 호소하시는 걸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해야 될 거라는 열나시고 우리 김보사님이 저렇게 호소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도 하시고 나서 노기아원에서 여섯 비구를 데리고 법문을 한 것이 초전법문이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법에 펴지기 시작했어요. 여섯 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여 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심하면 또 안 될 것도 없거든요. 못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유명무실 해가지고 오늘 종단에 가서 이렇게 해주셔 저렇게 해줘서 해도 우리 스님들이 잘 움직이지질 않아요. 아직도 스님들은 고착화된 것이 노래하고 뭐 이러면 그것이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직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님들이 수행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복을 구가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그 이상의 행복을 또 명예를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일대에 화가가 돼가지고 대대 이름에서 그 화가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소설을 써서 정말 인류 명필가가 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 사람들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가 자연인을 봐도 우리가 보면 참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대평화와 자유를 얻어서 그 사람들은 최고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도 행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불가가 뭐 우리가 이게 노래한다는 것이 참불가도 속했지만 참불가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남한테 즐거움을 주고 내 즐거운 것이 행복하다면 그 길이 선택한 사람들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봉사하고 또 사회에 개척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서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지만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 봉사도 있고 함께 하는 데는 즐거움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뜻을 함께 하면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종강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자체에서 잘 커지는 어느 종단에서도 협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대하지 말고 지금 몇 분이 발심해서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정말 똘똘 뭉치는 그런 마음으로 심기 이전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지기도 하고요. 거기서 운영이 잘 되고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고 즐겁게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오게 되거든요. 이게 커지면 각 종단에서 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협조하십시오 하면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종단에서 그렇게 힘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다다같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심기전해서 자체적으로 커나가면 무엇도 할 수 있고요. 정의롭고 그리고 공사하는 데는 반드시 협조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더 구상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몇 분이 이렇게 힘을 보태서 하다 보면 다음번에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가면 즐겁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다면 다 오시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절대 제 생각에는 어느 종단에 귀속되거나 거기서 힘을 빌리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아, 스님. 아, 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 스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대한불자재가 초대 회장인 김웅이었잖아. 김웅이가 회장이 났잖아. 또는 뭐, 우리 명근선생님이 회장님 하셨잖아. 정답도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면 한 거고, 오면 없고, 가면 가고, 이랬죠. 스님은 남진 씨 아시잖아요. 기독교 갔잖아요. 저 스님들한테, 스님들께서 전화 항의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남진 씨가 기독교로 갔냐. 가면 기독교 십자가가 달고 나오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종단에 스님, 종단원장님께 인사를 말씀드리면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맞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명도 선생님, 남진 씨, 그리고 우리 원로 선생님들 포스, 포교하려고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엄청 신경 써서, 그 중에, 그래도 거물급 있잖아요. 남진 씨, 한명도 선생님, 그, 정말로 그, 스님 아시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돈으로 보석했잖아요. 화명수님 집단을 살피시고 남진 씨 디너쇼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 표를 그 부천 박목사님이 800장을 사줘버려요. 교회에서 800장 사줘버려요. 교회 사줘버려요. 티켓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0%는 어떻게 하냐. 호텔에서 자기들이 자체 소비해보고서 그거 서는 건 남진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뒤로서만 하고 돈만 빌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가서 십자가 그 뒤에서 딱 타고 나서 갔잖아요. 그렇게 포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정단에서 보면 신이 났습니다. 갔다 가고 오면 오고 가면 오고 이렇게 신경 쓰시지. 좀 부족합니다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교 중단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스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정단에 이렇게 의지하고는 가능하시면 아예 바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 신경 써줬고 우리한테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여튼 자생해서 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저희 아마
8월달까지는 좀 더워서 좀 덥고 장마도 지금 좀 해운도 좀 더우실 거예요. 근데 그 대신 8월달은 저희들이 한번 단합대 성지순례겸 단합대에서 8월 법회든 한번 제가 예, 라이브 한번 가겠습니다. 성지순례 한번 돌아서 순천도 돌아서 저 유명산에 제가 장소장을 알아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물도 있고 예전에 우리들이 놀으시는 장소도 있어서 8월달에는 야외에 가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오시고 나훈아 씨도 저 몇 사람도 상열령도 아직 안 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공지사항으로 파업해서 다음 달에는 야외 촬영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월 셋째 주 목요일 날에는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안현식 회원님 처음 오세요. 이렇게 나와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인사.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우리 저 가수분 소개해가지고 저 가수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노래교실 지금 그 강연을 듣는데 지금 한 몇 분 정도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한진수입니다. 예. 이리고 와서 참 처음 듣지만 전부 참 조용하신 분들이고 참 반가운 분들이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좋은 세월을 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저 지금 늦게 왔으니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성 조직 부장도 지금 오고 계시고 오시는 쪽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있잖아요. 회원들이 한 10명을 치더라도 시간 맞춰서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다리면 너무 늦어서 안 되니까 정시 현재 딱 시작해서 법회를 시작해서 또 오시면 이제 그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의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천안 중부지방, 저 남부지방에 피해 입으신 분이나 계시면은 우리 대한불자감사에서 봉사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피해 지구에 천안 쪽에 충청 쪽에 전남 쪽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대한불자로 차원에서 한번 나가고 또 가서 홍보도 꼭 대한불자 홍보를 차원에서 그런 좀 욕심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 하게 지인들이나 그쪽에 누가 아시는 분이 피해 입으신 분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그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가셔서 이렇게 이 방에 있는 빨래 하나 달아서 씻어서 말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엄청난 피해니까 말없는 피해니까 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혹시 지인들이나 그 지역에 누가 계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봉사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요로 법회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오시는 분들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범선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저기 모임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